오늘은 만두떡볶이를 읽어줄게요. 읽어줄게요. 이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20장.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이 와가 놓았던 커다란 무덤에 켜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 안을 보였지만 예수님과 그대 없었어요.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몸에 굳겨 무덤 안을 들어보았어요. 마리아는 흰 옷 입는 두 천사를 보았어요. 두 천사는 봤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말을 하고 길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굴 찾고 있나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이 불었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니?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자랑이요. 사도행전 1절 8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제자들이 부탁했어요. 온 세상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했던 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곧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 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 지키며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많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 하나님인 것이요. 아니죠? 이게 이거.
아, 왜 좋아? 이거 너무 좁. 몇으로 가요? 100원 가요? 여기, 이. 숫자가에 못 같은 거. 아, 다 있다. 끝? 언니는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